지금 이곳은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8물입니다. 만조가 오전 9시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날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이곳 방파제 한번 조항을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저기 갯바위 쪽에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몇 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는 아주 쨍하니 맑고 덥고요. 다행히 지금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가지고 이 방파제 난간에서 낚시를 진행하는 팀들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 잡히는 어종들이 주로 고등어입니다. 외바늘채비, 두바늘채비, 가지채비, 채비에 상관없이 지금 고등어들이 계속 입질을 해주고 있고요. 사이즈는 20cm 전후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 하얀 등대 끝까지 지나가면서 조사님들의 조항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방파제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개인적인 불편을 감당하지 않아도 편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군데군데 텐트를 쳐놓고 그늘막을 쳐놓고 무더위에 이 태양볕을 견디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이 바람 때문에 그나마 폭염 속에서 즐거운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감천항 서방파제, 부평방파제인데요.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고등어 올라오네요, 고등어. 고등어 사이즈가 좋네요. 주말을 맞아가지고 엄청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고등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한 20 전후? 사천에 잡히는 고등어하고 사이즈는 별반 다르지 않네요. 하여튼 한번 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천만 다행인 게, 저 앞에 조사님 또 고등어 잡으셨습니다. 고등어는 뭐 그냥 넣었다 그러면 입질하네요. 잡으셨어요? 네. 통 안에 얼마나 있어요? 통 안에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아이고, 이 정도 한 100마리 되겠네요. 잘해요. 이거 어떻게 해 드세요? 아, 추어탕요? 이야. 저기 또 고기 왔습니다. 여기 벌써 낚싯대가 철렁철렁 하네요. 입질해 가지고. 몇 마리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허. 이야, 3마리. 이야, 그냥 던져놓으면 카드채비에. 어허. 이야, 거의 그냥 수확이네요. 낚시가 아니라.
저기도, 오, 저거는 사이즈가 좀 크다. 이야, 이건 뭐, 고등어 낚시가 아니라 고등어 수확입니다, 이거. 23. 딱 20 사이즈 전후되네요. 저기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많이 잡으세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뭐, 넣었다 그러면 고등어 넣을 정도면. 사람들이 이게 이 서방파제, 여기 우평방파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가서 낚시해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 자리도 워낙에 길어가지고 자리 다툼할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뭐 던지면 입질하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아, 이렇게 릴낚싯대를 저렇게 그냥 거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가지고 오면 멀리 들어가는 분은 도움이 되겠네요. 카드챔입니다, 저렇게. 여기 이제 조그만 그 밑밥통, 피라미 낚시 하는 것처럼 밑밥통을 대고 저렇게 물에 던져놓으면 고등어들이 알아서 막 입질해 줍니다. 야, 이 무더위에 태양빛에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초속 한 거의 10m 정도로 불거든요. 모자가 뒤로 막 제끼지는데 제 모자 한번 볼까요? 보세요. 바람에 모자가 이렇게 막 뒤로 제끼집니다. 이 정도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더위가 있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시원합니다. 이야, 정말 이 방파제 길이도 한 500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진널 방파제 그 길이가 한 500m 되는데 여기 방파제도 꽤 길이가 깁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이 내항이거든요. 예, 각종 배들이 정박에 있고 수리도 하고 각종 냉동창고들이 가득 이제 일집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외해 쪽을 바라보면 낚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대쪽에는 출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만 쪽으로는. 지금 릴낚싯대도 지금 불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재밌는 게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이제 거의 덜물이라 가지고 낚싯대 이렇게 거치만 해놨는데도 고등어들이 와서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엔 또 비둘기들이 또 왜 이렇게 모여있대. 비둘기 모이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몰려가지고. 이야, 아, 이거는 지금 숭어 훌치기 챔이거든요. 정말 제가 딱 와서 느낀 소감이, 야, 여기도 낚시천국이다. 저 앞에 또 카드채비에 고등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 저건 사이즈 좋은데요? 여기는 무조건 고등어네요. 카드채비에. 이야, 고등어 그냥 팔딱거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건 숭어 훌치기, 고등어 카드채비.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낚시를 골고루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울리는 바람 소리,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체감은 에어컨 바람 하고 이게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딴 분들 방송을 봤을 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화장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분 지금 고기 손질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고기를 손질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장님 고기 많이 잡으셨네요? 이야, 이게 백족이라는 겁니까? 네. 오, 모자가 막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 릴락시대로 잡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장어네? 우와, 릴락시대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대낚시도 안 하고요? 이야, 이거 뭐예요? 도다리예요? 네.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 저 앞에는 저기 뭐야, 고등어만 넣어놓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요. 이야, 대단하네. 이거는 부실인가요, 이거요? 예. 이야, 부실이까지. 부실이, 노래미. 우와, 백조기 사이즈. 오, 도다리. 야, 장어 이 정도 엄청 이 손맛 보시겠네요. 우와, 대박. 미끼는 멋있었어요. 지렁이요? 아, 학꽁치 잘라가지고요? 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앞쪽이 감천항 동방파제거든요. 지금 동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조사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방파제 길이도 좀 짧고요. 여기 이제 한국 내만 쪽이고, 하얀등대 끝인데 저 입구까지 어림잡아 길이가 한 500m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입구 쪽에서 고등어가 몰려서 아주 재밌는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 바로 여기 방파제 쪽에서 낚시하는 원투 채비로 낚시하는 조사님이 다양한 무게를 히트했습니다. 백조기, 도다리, 장어, 부실이, 이거 직접 손질하고 계시는데, 야, 오전에 저렇게 낚시해서 저 정도 고기를 잡았다면 정말 대단한 주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막 무더위 한여름 떼약볕인데도 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기 때문에 땀이 그냥 말라버리거든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하얀등대에서 입구 쪽으로 가면서 조사님들 낚시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우산 파라솔 이렇게 묶어
놨는데 바람이 밀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바람이 밀려가지고요, 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노을 좀 파도치는 게 보이죠? 이런 와중에도 고등어는 입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갱이 같은데. 사장님이 전갱이죠? 예. 이야, 전갱이도 여기는 사이즈가 크네요. 이야. 요만한 것만 나옵니까? 더 큰 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죠? 여기 진낚시하는 분도 있고. 그 이 무더위에 그 더운 그 열기를 바람이 싹 몰고 가거든요. 여기 무슨 고기가 있나? 그러면 저쪽에 펜스 쪽에는 텐트를 치고, 한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요. 야, 화장실까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박 2일, 2박 3일 원하는 대로 여기서 장박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구 쪽에 낚시 가게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는 즉시 현장에서 조달해서 정말 즐거운 낚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기 이제 저기 카드칩에 저 위에 이제 카고 그 밑밥 넣는 카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저기 또 고등어 올라왔습니다. 고등어 사이즈는 딱 20전후, 20전후 사이즈인데 또 이 앞에 또 여기 부부조사님 낚시하시는데 또 고등어 입질한 것 같아요. 초리대가, 그렇죠. 네. 초리대가 완전히 막 찰랑찰랑 하는데, 찰랑찰랑 하면 이 고등어가 올라옵니다. 어허, 좀 저 아이스박스 안에 한 10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저렇게 모아서 이 고등어 추어탕. 이야, 정말 맛있겠죠. 부산에는 이게 또 고등어 추어탕이 되게 이게 유명한 먹을거리거든요. 고등어 싱싱한 거예요. 손질해서 추어탕 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여름에. 정말 재밌는 낚시, 멋있는 낚시. 또 여름 휴가 짧은 시간 동안 즐거운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서 방파제인 것 같고요. 여기는 아예 뭐 망해도 안 놓고 패대기 쳐놨습니다, 이게. 오. 큰 놈도 있고 막 이게 빨리 죽기 때문에. 여기도 막 패대기 쳐놨네요. 아이고, 여기는 고양이도 안 가져가네.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